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처럼 누구나 할수 있다. 자동차 정비까지라 하긴 뭐고요. 여기 보이는 스타터 엔진 걸때저 자동차 엔진 시작하면 킹킹킹 소리 나면서 도는 모터 있죠? 여기서 뭐 스타르모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예전에 어른들이 뭐 세르모터 그거 한번 바꿔볼게요. 어떻게 바꾸는지 초간단 토요타 4기통 캠리 아주 간단해요. 그래서 초간단 바꾸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. 무조건 이런 저 작업을 할 때는요 전원 먼저 끊어주시면은 안전하세요. 네거티브 하나만 끊어놓으면 되고요. 볼트가 두 개, 14mm 두 개만 풀면 나옵니다. 핀을 하나 뽑고요. 이렇게 여기다 제껴 놓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하나 또 10mm짜리가 아마 10mm가 12mm인가 보네. 또 하나가 있어요. 이것만 풀으면 자 봅시다. 결국엔 이거 에어필터까지 다 빼야지 나오네요.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뭐 자주 해버려야지 아 이게 이렇게 나오지 싶은데 뭐몇년 만에 한번 하는 거니 기억도 없고 가물가물.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빼야지 나오는 거로. 생겼습니다. 자, 요거를 새 거로 바꿔야죠. 잠시 후에. 자, 항상 잠글 때는 양쪽을 비슷하게 같이 잠궈야 되는데, 뭐, 두 개니까, 아까 잘 손으로 끝까지 집어넣고요. 이렇게 다음에 핸들바는 좀긴 거로 해야지 힘이 주겠죠? 그래서 잠글 때는 꼭긴 핸들을 쓰면 더 튼튼하게 잠기죠. 자, 이쪽을 보실까요? 이게 아까 그런 모양이 틀려서 자 저쪽 구석에 있는데 저거를 이제 걸어서 쪼는 중이에요. 꼭 별거 아닌 게
차를 고치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 하나가 각이 좀 삐뚤어지면 그거 하나 안 들어가가지고 엄청 시간 잡아먹어. 커넥터만 걸면 되죠. 오케이,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이제 붙이면 되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콕의 메케닉 흉내를 또 내봤습니다. 너무 모처럼 해가지고 뭐 간단한 건데 진짜 좀 시간이 걸렸어요. 아직까지 코로나 다들 안 끝나고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끝까지 참고 저희들 코로나 이기는 거로 합시다. 다음에 또 영상 찍을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